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아십니까? 한때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이 사진의 영상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사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1995년에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 사고로 대한민국 단일 사건 중에서는 502명으로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한 참사입니다. 삼풍백화점은 1987년 5월 착공하여 1989년 12월 1일 개점했고 전국 2위 규모를 자랑했을 정도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지금 기준으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명품 브랜드들을 대거 입점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던 서초구, 강남구, 과천시 지역 고객들을 쓸어모아 강남 지역 최고의 고급 백화점으로 손꼽혔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겉보기엔 웅장하고 화려했던 삼풍백화점은 사실 최악의 부실 건물이었습니다. 붕괴 이후 국내외 건축 전문가들은 이따위로 지어놓고도 5년 반 넘게 버텼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상가 설계 이전에 이 부지 자체가 주거용이었으며 삼풍아파트와 함께 백화점을 짓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지 용도를 변경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풍백화점은 본래 그 자리에 지어질 수 없는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은 삼풍쇼핑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옆에 있던 삼풍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종합상가로 설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완공에 가까워질 무렵 건축주 이준은 건물 용도를 돌연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5층으로 건물을 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지만 이에 이준은 그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여 결국 시공 계약을 중도에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의 운영사가 시공을 이어가게끔 건물의 안전성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구조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백화점 옥상에 위치해 있던 에어컨 냉각탑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잘못된 냉각탑 이동 및 운용이 건물에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옥상에는 에어컨 냉각탑이 3대 있었는데 이 냉각탑들의 무게만 해도 36톤, 냉각수까지 채우면 무려 87톤인데 이는 옥상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장 초기부터 미세한 진동과 물이 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냉각탑의 시끄러움 때문에 근처의 서초 삼풍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삼풍백화점 측은 정식 개장 전까지 이 냉각탑들을 반대편 우면로 측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풍백화점 측은 최악의 실책을 저지릅니다. 에어컨 냉각탑 같은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을 써서 한 번에 옮겨야 하지만 삼풍백화점 측은 이동 비용을 줄이겠다며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냉각탑 아래에 롤러를 장착하여 옥상 상판 위에서 천천히 끌어가며 반대쪽으로 옮기는 그야말로 대단히 정신나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옥상 바닥과 지지 구조물에 엄청난 압력을 줬고 지주 부분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개장 이후 냉각탑의 진동 때문에 갈라짐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붕괴 전부터 건물 전반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고 미세한 균열이 보이는 등 붕괴의 징후를 여러 차례 보였지만 이준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붕괴 당일 오전 10시, 붕괴 사고 당일이자 붕괴 약 8시간 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사고 전날부터 이미 지붕에 철근이 올라오는 펀칭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당일인 오전 10시에 촬영된 균열이 발생한 천장과 바닥이 침하된 5층 식당가의 사진입니다. 탁자가 기울어진 현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이 기울어져 있죠. 또 같은 시각, 건물 4, 5층에서 들려오는 뚝뚝 드르륵 소리와 함께 약 3분간 무거운 진동을 느꼈고 1시간쯤 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심각성을 느낀 경영진들은 붕괴 약 3시간 전인 오후 3시경 구조기술사 이학수와 삼풍백화점 임원진과 대동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학수는 여기서 붕괴 위험은 없다 라며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연히 이준은 이학수의 의견을 지지했고 영업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만일 이때라도 영업을 중단하고 대피를 실시하고 삼풍백화점 주변의 통행을 전면 통제시켰다면 건물만 피해보고 인명피해는 최소화됐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삼풍백화점은 옥상으로부터의 붕괴 시작 5분 만에 땅을 향해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의 총 사망자 수는 총 502명이었는데 그중 직원이 306명, 그들 중 파견 직원이 221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여성이 396명, 남성이 106명인데 붕괴 시간이 하필 저녁 반찬을 사러 장보러 나온 주부들이 많은 시간인데다 백화점 특성상 직원이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행인들과 인근 건물에 있던 사람들까지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몇 년 후 일어난 미국 9.11 테러에 휘말린 사람들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붕괴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시 MBC 김은혜 기자가 붕괴 현장에 들어가 건물의 설계도를 꺼내와서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였음을 보도하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당시의 붕괴 현장을 찍은 CCTV나 취재 동영상들에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붕괴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은 B동의 슈퍼마켓 계산대를 털거나 A동의 무너진 잔해더미 속을 파내며 희생자들의 소지품이나 매몰된 상품들을 훔치는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추태를 보이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사진이자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미소로 기억하는 이 사진은 많은 커뮤니티에서 언급되었고 최근 영상이 발굴되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 강력반에 근무했던 한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당시 절도로 입건된 사람이 무려 4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대형 긴급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대응 체계가 후진적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본부와 경찰과 서울시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체계적인 지휘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붕괴사고 당시 구조작업은 체계가 부족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여러 기관관 지휘통제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자원봉사와 전문구조대 간의 충돌도 있었으며 사고 후 시신수습과 신원확인 과정에서 부실한 대응과 실종자 처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붕괴한 건물에 깔린 시신들 중 상당수는 말 그대로 증발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시신 훼손이 매우 심각했고 실종자들 중 아예 시신을 찾지 못하거나 시신의 일부분만 찾은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40명의 생존자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경영진이 붕괴 조짐을 알고도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로 국민들은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영진은 붕괴 직전까지 보수 대책 회의를 했으나 구조 전문가의 말을 믿고 대처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당시 이준 회장은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가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라며 손님보다 재산 손실을 우선시하는 망언을 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법 증축의 장본인이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죠. 1996년 대법원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이준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보상금은 3,317억 원에 달했으며 이준 일가는 전 재산을 헌납했지만 부족한 금액은 서울시가 부담했습니다. 사고 후 삼풍그룹은 해체되었고 관련 중소기업들도 연쇄부도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준 회장은 7년 6개월을 복역한 후 건강 악화와 재산 압류로 빈곤한 상태에서 2003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죽기 전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해당 부지는 미원건설에 의해 낙찰되어 1999년 철거 후 2004년에 아크로비스타라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 이와 관련된 괴담, 도시전설들이 은근히 퍼졌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에서 괴음성이나 귀신 목격담에 대한 말도 있습니다.
그 탓에 초기에 경비가 여러 번 바뀌었다는데요.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상가에서는 주민들이 한기를 느끼며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많고 산풍 관련 얘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부 무속인들은 대형사고 발생지에 강력한 국가기관을 세워서 그 기운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